안녕하세요. MC 손여름 씨의 해외 연주 스케줄로 인해서 대신 인사드립니다. TV 예술 무대 스페셜 MC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2022 베이징 겨울 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역경을 딛고 끝내 해낸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경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소리가 아낀 남성 싱어들의 무대들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보이즈맨 스페셜 방송입니다. 국내 음악계에서는 사중창 그룹 신드롬이 일었었죠. 성악을 베이스로 하지만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음역대를 가진 남성 성악가 두 명이 만난다면 어떨까요? 남성 성악 음역대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로 노래하는 테너와 또 테너와 베이스의 중간 영역에서 깊고 낮게 노래하는 바리톤. 보통 오페라에서는 테너와 바리톤이 좀 다투는 듯한 서로 격앙돼서 싸우는 듯한 그런 남성 듀오 아리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다정다감한 브로맨스를 느낄 수 있는 테너와 바리톤의 듀엣 무대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TV 예술 무대에서 청량미남으로 소개해드렸었죠. 테너 존노 그리고 바리톤 박현수의 말랑말랑하고 밝은 분위기의 노래에 이어서 지난해 세계적인 성악가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바리톤,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김기훈, 그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주역이죠. 테너 최원휘. 선후배 정통 성악파 듀오로 만나는 특별한 무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TV 예술 무대 보이즈맨 지금 만나보시죠. True, my memories of love.
Thank you.
네, 테너와 바리톤이 함께 꾸민 듀오 무대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TV 예술 무대에서는 공연 실황 중계뿐만 아니라 MBC에서 직접 콘서트를 제작하고 시청자분들을 초대해서 공개 녹화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월에는 프렌즈라는 주제로 TV 예술 무대 골든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공개 녹화에도 많은 애청자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인데요. 앞으로도 MBC TV 예술 무대와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 콜라보하는 그런 무대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TMO 인별그램 팔로우 하시면서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솔리스트로서 무대에 오른 보이즈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테너 존노, 박기훈, 베이스 손태진, 바리톤 정민성,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까지 이 사중창 그룹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솔로 무대인데요. 순 우리말로 그려내는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말을 품은 노래는 듣기도 좋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시적인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요. 한편의 시처럼 우리말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들의 노래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못 잊어도 바라는 잊지 않으리다.
그러나 또한 그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있는데 어쩌면 생각이 또 지나요. 사랑 들려주며
지친 자녀 텅 빈 골목을 너와 둘이 걷다가 어리적 추억으로 찾아낸 조그만 놀이터 외등 하나 우릴 밝혀 작은 시 가혹했던 젊음과 내 멍들은 흩어지고 떠밀려온 파도에 묻기로 했으니 이
이제 그만 투명하게 나를 부르던 미칠 듯이 나를 태우던 흔들리듯 사라져가는 기억에서 내려가오. 아득했던 사랑과 내 꿈들은 멀어지고 휩쓸려온 바람에 묻기로 했으니 이제 그만 희미하게 그댈 보내던 하염없이 채우던 흔들리듯 사라져가는 세상에 물들어가오. 부를 때마다 나의 노래가 되어줘 이대로
제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무도록 몰랐네 감사합니다. 네, 듀오 무대, 솔로 무대 보셨고요. 이제는요, 사중창의 하모니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사중창 그룹 신드롬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포르테 디 꽈트로,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그룹이죠. 라푸엠까지. 오롯이 피아노 선율 위에 얹는 네 남자의 하모니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목소리가 소리의 원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명의 보이즈맨들이 각자의 음역대에서 노래하면서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소한의 음악적 장치를 바탕으로 구현해내는 원초적인 소리, 목소리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TV 예술 무대 보이즈맨 끝까지 함께 하시죠.
세상 사람들 사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필을 들었죠. 그래요, 난 지니던 잦은 불안과 고통들 함께 느끼며 나는 누군가를 위해 내 어딘가 떠오른 생각 속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세상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Never taste the chance. It's the
head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se, lies the seed head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